7장이죠? 7장 빌딩 어 컨커런트 시스템 내용입니다. 무엇을 다루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소스 코드를 보시고 다시 보죠. 이번에는 7장을 여시문데요. 7장에는 4개의 폴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퍼시스턴트 투두, 투두 캐시 등등 있는데 첫 번째는 투두부터 보시면 돼요. 해서 립 들어오고 립에 들어보시면 립 투두 해서 list.ex 이렇게 좀 표시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니까 디렉토리 이름 자체를 립에다가 화면에 보이시나요? 슬래시하고 투두를 했어요. 그러니까 립 투두 립 속에 투두가 있고 투두 속에 리스트가 있도록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을 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봤던 내용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나눠놨어요. 두 개의 파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투두 리스트고 하나는 서버로 나눠놨어요. 서버에 보시면은 지난 에피소드에 봤던 이 부분이 뭐예요? 인터페이스 펑션이 있고 그리고 밑에 마찬가지로 세 개의 콜백 펑션이 있죠. 그리고 이름을 to-do.server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느냐 하니까 to-do라고 하는 디렉토리 내에 서버라고 하는 파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점을 똥 찍어놨죠. 그렇죠? 점은 디렉토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to-do라는 디렉토리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파일 이름을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lib하고 가로요하고 뭐예요? 슬래시하고 to-do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전에 to-do list도 별도의 파일로 뽑아서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to-do list. to-do.list. 이렇게. 보통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겠습니다만은 패스죠. 경로랑 파일 이름이랑 같이 매칭시켜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안에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단지 이제 서버에서 이전에 to-do 뭐라고 했나? to-do list를 호출할 때 그냥 to-do list가 아니라 to-do.list로 바꿔놨죠. 그죠? to-do.list. 가운데 점을 하나 찍어 놓은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게 to-do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바뀐 상황에서 다시 이제 to-do cache라는 걸 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to-do lib을 두고, 그 밑에 to-do라고 하는 어떤 디렉토리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왜 만들어 놓냐 하니까, 여기 load test라고 하는 파일 하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뒀습니다. 여기에 캐시, 리스트와 서버는 동일합니다. 그죠? 서버도 동일하고 리스트도 동일해요. 요거는 뭐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테스트하느라고 적었던 거예요. 파일은 동일한데 이번에는 다른 파일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뭐가 추가되었느냐 하니까 캐시라고 하는 파일이 추가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캐시가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얘가 뭘 하느냐 하니까 내용을 읽어보시면 스타트에서 얘도 젠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젠 서버가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도 서버 프로세스를 시작한단 말이죠. 서버 프로세스를 시작을 하고 서버 프로세스를 시작한다는 말은 그 속에 루프가 있다는 거겠죠? 그죠? 이전과 동일한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스타트하고 모듈, 닐 그러니까 이 콜백 펑션 이 서버 프로세스의 콜백 펑션은 모듈이니까 얘는 뭐예요? 이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이 자리에 to-do 캐시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초기 값은 nil. 아무것도 없이 nil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버 프로세스,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 펑션이에요. 두 개가. 인터페이스 펑션이고, 그리고 얘는, 여기 밑에는 콜백 펑션들입니다. 콜백 펑션들이고, 그리고 여기는 인터페이스 펑션들이고. 구조는 동일하죠. 인터페이스 펑션. 다른 말로 그냥 API라고 해놔요. API. API 펑션이 두 개가 있죠. 스타트 있고 서버 프로세스에서 캐시 PID를 던집니다. 근데 캐시 PID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PID를 말하는 거예요. 던져주고 그리고 to-do list 니 뭔가 아규멘트 하나 더 던져주겠죠. 우리가 앞으로 지금은 없습니다. 둘 다 없는데 앞으로 던져줄 거예요. 해서 서버 콜, 젠 서버 콜 해서 캐시 PID. 캐시 PID 콜을 던졌습니다. 콜 던졌으니까 여기에 젠 서버 콜이니까 여기로 핸들 콜로 연결되죠. 그죠? 여기 전달되는 것이 캐시 PID와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PID와 그리고 이러한 투펄이 던져주게 되는 거죠. 이 투펄이 어디로 날아오나요? 그대로 여기로 날아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하는지 보니까 잘 보시면은 아규먼트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 핸들 콜의 아규먼트가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죠. 사실상 우리 지난 에피소드는 그냥 지나왔습니다만은 핸들콜 젠 서버에 규정되어진
젠서버라고 하는 비헤이비어의 증이되어진 핸들콜 시그너처는 아규먼트가 LT가 3개입니다. 첫 번째 받은 것 가지고 뭘 쓰고, 두 번째는 현재는 nil이에요. 이거 나중에 어디 쓰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state입니다. state. 이 state는 어디서 왔느냐니까 이거예요. 처음에. 그렇죠? 처음에 인이 돼서 만들어진 이게 스테이트가 초기화되는 겁니다. 스테이트를 초기화할 때 아무것도 지금 안 줬으니까 니를 던져준 거예요. 니를 던져줘서 만들어진 게 요겁니다. 그죠? 이게 만들어지고 이게 뭐 어떤 값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니이 아니고 어떤 값이라 그러면은 그게 이 값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첫 스테이트가 만들어져요. 여기가 make a the라고 하네요. the initial state. 만들어지죠. 이 이니셜 스테이트 어디로 가느냐니까 여기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이게 루프를 해서 뱅글뱅글뱅글 돌게 될 거 아니에요. 뱅글뱅글뱅글 돌 때마다 이 to-do 서버라고 하는 처음에 여기 시작됐던 이 값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뭘 하는지 보니까 밑에 있는 것부터 볼까요? 일단 먼저 맵 패치해서 to-do 서버에서 to-do list name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주피터라면 주피터 뭐 to-do list name을 여기다가 어떤 주피터라고 하는 거 글자 이상하게 색깔이 이상하게 나와버렸네요. 그럼 일단 지워놓고 해서 이게 어떤 이름이 전달되겠죠. 주피터면 주피터, 밥, 앨리스, 뭐 토마스 등등이 전달될 것이고, 그죠? 그 to-do 서버에 이러한 것이 있느냐? 패치입니다. 패치. 패치는 맵이에요. 맵. 맵 패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A 하면은 키를 던져주면은 밸류가 리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없으면은 키에 해당되는 값이 없으면 에러가 나오는 게 이게 패치죠. 맵 펑션. 그래서 to-do 서버라고 하는 것 지금 현재는 뭐로 돼 있나요? 이거로 돼 있죠. 여기에 to-do list name 주피터면 주피터, 밥이면 밥을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봐서 있으면은 오케이 돼 리턴 되죠. 리턴 되면은 얘가 이제 리턴 되는 값을 to-do 서버로 해서 그죠? 그래서 이 to-do 서버를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to-do 서버, to-do 서버즈, to-do 서버즈는 얘고, 그죠? to-do 서버는 찾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주피터에 대응하는 어떤 ID가 PID가 나오겠죠. 없다고 하면 그 당연히 없죠. 지금은 주피터도 없고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으면 이게 실행됩니다. 뭐가 실행되느냐니까 to-do 서버의 스타트 호출하는 거죠. 그게 to-do 서버의 스타트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PID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밥은 밥에 대응하는, 앨리스는 앨리스에 대응하는, 주피터는 주피터에 대응하는 새로운 서버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한 명당 하나의 서버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캐시의 역할이죠. 그죠? 그럼 만들어진 건 어떻게 하느냐? 만들어진 것을 그냥 땡치우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new server PID가 리턴 되겠죠. new server는 딱 PID입니다. 리턴 되면 그것을 to-do 서버에 put. 풋이 무엇인지 알죠? 풋. 이전에 봤던 겁니다. A1에서 B2 하면 B2 이렇게 추가되는 거잖아요. 앨리스터 PID, 밥 PID, 찰리 PID, 데이브 PID 이렇게 추가해서 맵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얘는 하는 역할이 뭐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얘는 서버를 만들어내는 젠 서버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버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이 맵으로서 제각기 꽁꽁꽁꽁 채워나가는 그러한 역할하는 것이 캐시입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100명이면 100명 각각에게 하나의 to-do 서버 프로세서를 만들어주고 1000명이면 1000명 각각에게 만들어서 이 캐시의 맵에다 땅땅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밥이면 밥에 대응하는 것 혹은 저 앨리스면 앨리스에 대응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이미 만들어줬으면은 새로 만들 필요는 없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테스트에 나와 있어요. 테스트 보시면은 요렇게 테스트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실 될 거예요. to do cache server process cache bab 해서 bab PID에 담는다는 거죠. 그죠? 요거 한번 돌려 볼까요?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to do cache 이거 맞죠? 그러면 ix server mix 돌리겠습니다. 돌려서 여기 그냥 제일 좋은 것은 to-do cache 테스트를 그냥 돌려버리면 제일 편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씩 보죠. 하나씩 한 문장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to도 캐시 스타트에서 캐시, 이거는 지금 캐시의 PID입니다. 캐시 프로세스, 캐시라는 파일의 프로세스의 PID가 만들어졌고, 다음에 밥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밥의 PID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앨리스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앨리스의 PID 그러면은 이번에 앨리스의 PID가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밥의 PID를 한번 더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여전히 150이에요. 왜냐니까? 이미 있는 거니까. 이미 있는 거니까 그냥 불러온 거죠. 이해되시죠? 요렇게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는 거, 요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것이고 투도 오퍼레이션 add entry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구성이 되죠. 볼까요? 그래서 앨리스에다가 앨리스의 것을 담고 이렇게 담았습니다. 앨리스는 152번에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이 다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add entry. 그래서 똑같습니다. to do serve의 add entry 동작을 하면 OK 됐죠? 그래서 to do serve entries에서 앨리스 이거 찾아볼까요? 찾아보면은 이렇게 1번 dentist 조금 전에 넣었던 값, 그러니까 앨리스에게 들어갔던 이 데이터 그대로 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to-do cache의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concurrency예요. 여러 사용자 각각에게 한 명당 하나씩의 어떤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걸 한번 보죠. 로드 테스트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파일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떤 파일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run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토탈 프로세스를 사실은 이 100만 개인데 제가 만 개로 그냥 줄였습니다. 제 컴퓨터가 조금 느려요. 한 10년쯤 쓰고 있어서 지금 조금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 개로 고쳤습니다. 이것도 10만 개인데 1000 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토탈 프로세스는 만 개이고 인터벌 사이즈는 1000 개로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OK 캐시, 투드 캐시 스타트에서 캐시의 PID를 담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나누기 요거 이러면 인터벌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만을 1000으로 나누면 10개의 인터벌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enum 해서 인터벌 카운트 10개 마이너스 1, 9 0부터 9까지 해서 여기다 각각 요걸 호출합니다. make interval 처음에 0가 들어가고 두 번째 1이 들어가고 다음에 2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make interval에 0를 들어왔다고 봅시다. 첫 번째가 0니까 그럼 0가 와서 n이 0죠. start는 n 곱하기 interval size니까 0가 되죠. start는 0부터 0까지 그죠? 아니죠. 인터벌 사이즈니까 인터벌 사이즈는 1000이잖아요. 1000 1이니까 0에서부터 999까지가 리턴되죠. 요 0에서 999까지 리턴된 것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터벌입니다. 인터벌이 0에서부터 999 이게 인터벌이에요. 그죠? 캐시는 여기 캐시 PID 캐시의 PID이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요걸 인터벌 돌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얘기도 붙여 놓을까요? 인터벌 해서 0부터 999까지 해서 to-do cache server process 1 990부터니까 1000개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럼 1000개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면은 만들어진 총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타이머의 TC입니다. 그죠? 타이머 TC는 어떤 이 펑션이 완료돼서 리턴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TC예요. 타이머의 TC. 예? 그리고 완료된 시간, 타임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천 개의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걸렸는지가 여기 나오겠죠. 담기겠죠. 자, 그런데 이걸 우리 IOPUT에다가 이렇게 담습니다. 인터벌 사이즈로 나눠요.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천 개의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걸리는 총 시간을 천으로 나누게 되면은 각각의 프로세서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측정이 되겠죠. 그리고 프로세서 하나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푸시 지금 이거는 캐시 서버 프로세서에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요거는 캐시 서버 프로세서 이것도 똑같은 건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왜 같은 걸 둘러 해놨나요?
average get push이고 얘는 get인데 지금 둘 다 push이고 여기 get이라는 말은 안 보이는데요. 이건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put 그러니까 데이터를 추가하는 프로세스로 하고 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프로세스로 이렇게 아마 코드를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verage push이고 average get이죠. 그런데 지금 코드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0에서부터 999가 넘어갈 것이고 다음에 여기 또 0에서 1로 넘어가게 되면은 1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1000부터 1999가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2가 되면은 2000부터 2999가 되고 3이 되면은 되고 해서 9가 됐을 때 마지막이 9죠. 9가 되면은 9000부터 9999까지 이게 인터벌로 딱딱 들어가게 되는 그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자, 여기 실제로 실행시키는 것은 LX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빠져나가서 그냥 보죠. 그래서 실행하면은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다시피 0에서부터 999까지는 각 프로세스당 16.076 100만분의 1초 그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마이크로 세컨드. 다음에 get은 100만분의 4.4 프로세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몇 개를 만들었나요? 만 개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초 안팎입니다. 프로세서 만 개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가 채 안 걸린단 말이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아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보다 조금 더 좋을 테니까 여기 있는 속도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돌려보시면 여러분들 컴퓨터하고 제 컴퓨터하고 성능이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